누군가는 그리움의 산을 찾고 또 누군가는 내려놓기 위해 산을 오르기도 할 겁니다.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구불구불 길을 따라 산을 오르는 사람들. 그 길을 따라 자연 PD 오늘도 빠지락이 달려갑니다. 그렇게 얼마를 올랐을까? 이 아니 이것도 뭔 소리래요? 정체불명의 소리를 따라 찾은 산속 외딴 집? 이 북치는 소년? 아니 아니 철판치는 자연인인가요? 안 들리나 봐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볼 수 있어요? 네? 예, 아, 예. 아,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. 아, 예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게 내가 좀 화 좀 나고 하면 허가 다 뚫어집니다. 나한테라 가지고 쟤는. 근데 왜 화가 나셨어요? 아, 좀 살다 보면 좀 화날 때 있으면 신명도 꾸라고. 흥이 많은 건지 화가 많은 건지 아리송한 이 남자 도석생씨입니다. 계속되는 자연인의 일명 화풀이 난타 연주에 당장 안에 닭고기는 귀가 멍멍해집니다. 내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그 소리 듣기 좋습니다. 듣기 예. 좋다고요? 예. 엄청 시끄럽던데요? 그런데 너무 산 속에 살다 보면 네. 가끔 너무 조용할 때도 있죠. 네. 그럼 산책을 좀 울린다 할까? 두드림을 맞추고는 난데없이 우통을 벗는 자연인! 아직 화가 덜 풀린 걸까요? 아유, 어떡하지? 아, 이러다간 화와 한판 대결이라도 신청할 대세입니다. 아이고 참. 몸이 좀 좋으신데요? 네, 몸은 좋으세요. 아, 운동하신 분이네요. 본 폼도 예사롭지 않고. 오, 진짜 몸 좋으신데요? 조금 늘었어요. 원래 운동 좋아하셨어요? 옛날 운동 좀 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뭐 하나의 그 팔을 푸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어요? 언제?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. 권투 말고도 그를 지켜주는 또 하나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보금자리인데요. 북쪽에 가면 이런 걸 뭐 깃털집하죠. 나무에 나무 대 가지고 흙 발라 가지고 짓는 집 깃털집 비슷하죠. 직접 지으신 거예요? 예. 아내분이나 부모님은 뭐? 아내분 없고요. 왜요? 그냥 혼자 산 게 좋아가지고 우째 그래도 그렇게 했고. 아 그럼 지금 총각? 예, 아주 총각이라 하기도 하고.